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언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6월 고1 학평입니다. 고2 아니고요. 고1 학평에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35번부터 45번까지 후반부에 해당하는 파트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5번부터 45번까지에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순서 맞추기라거나 혹은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근데 요번에는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쉬운 편들이어서 금방금방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거는 딱 우리 전체 45지문 중에 한번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는 거.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에 대한 가닥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아, 요거를 기준으로 1번이랑 얘랑 잘 이어지나? 얘랑 잘 이어지나? 잘 이어지나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다가 문득 얘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싶은 애가 생겼을 때 그때 그걸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빠졌을 때 앞뒤가 잘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고 그게 이제 검산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라고 해서 뭐뭐에 따르면 이란 표현이죠. 이거는 꼭 아셔야 될 표현이에요. 뭐뭐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뭐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게 없고. 근데 어쨌든 저 사람 유명하니까 썼겠지. 내가 찾아보니까 궁금했어. 누구길래 저렇게 써놨나 했더니 호주에 있는 한 철학 과 교수래. 어쨌든 저 사람에 따르면 패션은 패션이 주인공인가 보다. 패션에 대한 글인가 보다. 패션은 기여합니다. contribute to 하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이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뭘 제공해 주냐면 미디엄을. 미디엄은 사이즈 이름이기도 한데 중간의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매체란 뜻도 됩니다. 매체. 우리가 발달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해주기도 한대요. 패션이. 근데 뭐를 발달시키고 뭐를 보여주냐면 중요한 사회적 virtue. virtue는 미덕 이런 뜻이 있고요. 사회적 미덕, 사회적 가치.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도 패션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뭐 패션이 하는 역할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죠? 패션의 역할. 그 다음에 1번. 패션은 may be beautiful,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innovative 하면 혁신적인, 혁신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useful, 유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display, 보여줄 수 있어. 뭐를 보여주냐면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맛 아니고요. 맛이란 뜻도 있는데 테이스트는 취향이란 뜻도 있어. 여기선 취향이겠지, 그지? 우리의 패션 초이스 속에서 우리의 좋은 취향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패션의 역할이야 또. 그렇지 않니? 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 패션은 이런 역할도 있고요. 보니까 패션이 주인공이 맞는 것 같고 이 패션의 역할 정도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2번. And in dressing with taste and care 이래요. 취향과 그리고 좀 신경을 쓰고 옷을 입는 데 있어서 we represent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여주다 represent. 단어 모르면 안 돼. 모르는 단어들은 다 써놓고 좀 독하게 외워야 돼. 뭘 보여줄 수 있냐면 both A and B. Both A and B가 뭐야? A와 B 둘 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뭐랑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셀프 리스펙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기 존중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옷을 통해서. 그리고 concern, 배려를 보여줄 수도 있대요. 다른 사람들의 pleasure, 기쁨.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쁨?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패션에, 기쁨이란다. 왜 이래? 배려. 우리가 지금 일단 패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패션의 역할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옷을 막 입고 취향껏 그리고 이제 신경을 써서 입음으로써 우리가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럼 패션의 역할은 맞잖아. 아, 패션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야. 자기 존중감, 글쎄.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해했을 때 일반적으로 막 옷을 너무 막 대충 입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놓았을까? 이런 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반대로 자기를 굉장히 멋지게 꾸민 사람들은 보면 자존감이 높은가 보다 뭐 이런 걸 대표할 수도 있다고요. 또 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갈 때 그 장소와 시기에 맞는 옷을 잘 차려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막 남의 결혼식에 갔는데 막 대충 입고 가가지고 막 슬리퍼 찍찍 끌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조금 뭔 말이지 싶었는데 이것도 아 패션의 역할에 대한 일이구나 얘기구나 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번 There is no doubt. 이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둡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가? 대절이라는 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부터 끝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패션이 또한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대. 뭐의 원천이냐면 흥미 그리고 기쁨. 그것이 우리를 연결해줘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패션의 역할이네요. 여기까지 사실 뭐 우리가 뭐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 이것도 패션의 역할의 하나인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4번에 보니까 갑자기 although 비록 패션 산업이 발달했지만 처음에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패션 산업의 발달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날 그것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매우 세계화된 산업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와요? 패션의 무슨 기원, 그지? 여기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글로벌화되어 있다. 이런 패션의 글로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 그랬을 때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5번 보고 그러면 5번도 혹시 패션의 역할이 맞는지 그러면 4번이 쏙 빠지고 3번이랑 5번이 잘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5번. That is, 즉. 얘는 즉이란 뜻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볼게 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이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면 4번이랑 같은 의미여야 돼. 그리고 만약에 4번이 무관한 문장이 맞다면 3번이랑 같은 의미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3번, 4번, 그리고 5번이 있는데 5번에 즉이란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는 얘랑 같은 의미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의심하기론 얘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요거랑 같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패션은 제공해줍니다. 소셔보, 사교적인 측면은. 또 패션의 역할이네. 그지? 그리고 기회와 함께 사교적인 측면을 제공해준대요. 뭐 할 기회? To imagine oneself differently 이래요. 누구 자신을, 스스로를 좀 다르게 상상해볼 기회도 제공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try on different identities. 좀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본대. 그런 거 있잖아. 평소에 좀 안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고 안 입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 같은 거 입었을 때 좀 포멀한 느낌이 들면서 성공한 직장인 같은 느낌 이런 거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트라이언 해볼 수도 있는 것 이것도 패션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랑 3번이랑 2번이랑 1번이랑 다 패션의 역할. 4번만 혼자 패션의 기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지금 짚어보면서 갔지만 이거 결국에는 주제 파악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찾는 거라서 금방금방 그냥 쭉쭉쭉쭉 푸시면 되는 비교적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35번 이렇게 해결하고요.